소정님과 함께. 아, 반갑습니다. 야, 오랜만이다. 뭐야? 약간 이쪽 안 쳐다보고 얘기하는 거야. 자, 오늘 우쏘가 여러분들과 함께 해볼 거는 성격 유형 검사 MBTI입니다. 와, MBTI. 우쏘의 성격 유형은 어떤지 유형을 정말 많이 찍는 유형 우쏘가 한번 알려줘. 굉장히 많은 분들이 댓글에 달았었던 그 MBTI 원하면 시원하게 알려드립니다. 시원하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려보자면 성격을 총 8개의 알파벳으로 각각 성격 특성을 보여주는데 이게 어떻게 조합되는지에 따라서 각각 어떤 향의 성격을 갖고 있는지 이거 보여주는 그런 검사가 되겠습니다. 궁금하다. 우리 약간 생기부 철기처럼 네. 각자의 그 내면에 당신의 성격을 자 그러면 우쏘의 MBTI 털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것도 어려워합니다. 와 어렵네 벌써. 그러니까 이거 고민나게 돼. 자 이거 하나씩 드릴게요. 와 반갑습니다. 자 우디, 디투, 소정, 소땡, 태훈, 성희. 자 그럼 이대로 본인이 확인하지 않고 네, 바로 옆 사람에게 바로 옆 사람에게 돌리기도. 자 그럼 누구부터 할까? 먼저 하실 분. 아 늦게 검사를 마친 사람부터. 아 오케이 좋다. 저. 우디 거부터. 그럼 내가 해야 되네? 네. 아 우디 거부터. 오케이 오케이. 우디는 정의로운 사회운동가. 사회운동가? ENF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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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로운 사회운동가. ENFJ. 야. 자, 요거 이름표나. 이름표나. 이름표를 붙여 내 가슴에. 당신이 현재 하는 사소한 행위는 잔잔한 물결처럼 서서히 퍼져나가 모든 이에게 영향을 줍니다. 당신의 마음가짐이 다른 이의 가슴에 불을 지필 수도. 근심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오~ 영향력이 굉장히 있는 오~ 뭔가 막 이끌려고 하지 않아도 풍긴다. 어떤 뭔가를 하면 그게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주는 약간 존경받는 영양사? 와 영양사 오늘 뭐 나와요? 근데 뭐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 타인에게 관심을 보이지만 간혹 도가 지나쳐서 문제가 될 때도 있습니다. 프로 참견러 이런 느낌. 나 그런 거 있어. 그거 있어. 맞아 맞아. 그래서 이거에 속하는 유명인. 유명인 운동가형에 속하는 유명인은 바로 버락 오바마. 버락 오바마. 오바마다 오바마. 오바마. 아, 알겠다. 알겠어. 좋아요. 그럼 이제 저거는 이제 공식적인 결과고 네. 약간 사람들이 그냥 뭐 여럿하라 하고 나 올려놓은 비공식적인 그런 것도 있거든요. 한간에 떠도는 ENFJ 썰. 비공식적인 해설. 그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ENFJ. 처음부터 당연한데? 겁나 시끄러워. 겁나 시끄러움. 핵인싸 되고 싶어함. 나는데요. 이거는 좀 다른데? 사람들은 이끄는 것에 타고난 기질이 있고 그래, 좋아하기도 함, 사람을 되게 좋아함. 여가 시간 혼자 보내는 거 좋아함. 아 이거 진짜 그래. 공감. 사람을 이끌고 그 다음에 혼자 있게 좋아함. 진짜 딱 그런 거 같아. 맞아 맞아. 나 진짜 그래. 막 내가 맞아. 뭘 좋아서 막 하고서는 누가 그럼 같이 할래? 그러면은 그거 좀 약간 그런 느낌. 왜? 같이 하자고 같이 해야 되지? 로맨틱 릴레이션십 있어. 애정은 어떤지 눌러봤거든 궁금해서. 나는 천천히 너에게 가고 하지만 뭐 돌아가는 일은 없을 거야. 아 그래 확실하게. 그러니까 한 말을 세게 걷는 거지. 간다. 로맨티스트네. 로맨티스트네. 신중성. 야 이거 로맨틱으로 재밌다 이거. 아 이거 이따가 재밌다 이거. 이것도 보자 이따가. 자, 전 태훈님 거고요. 네. 태훈님의 유형은 ESFP가 나왔습니다. ESFP. 자유로운 영혼의 연예인. 연예인! 그러니까 완전 인싸 연예인 이런 거. 와! 진짜 신기해. 얘들아! 근데 방금 되게 인싸 같지 않았어? 얘들아!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어디에 콕 박혀 친구나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는 것만큼 이들을 더 속상하게 하는 것 지금 그거 듣자마자 저런 분 어떻게 하냐 약간 이러고 있었는데. 남들과 어울리는 거에 큰 의미를 두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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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
밖에서 못 만나기 때문에 집에 있는 거다. 약간 왜 밖에서 만나자고 안 했어? 퇴근했잖아. 제 가장 공감됐던 거는 네. 이들은 뛰어난 미적 감각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외모를 가꾸는 데에서부터 치장하는 법, 그리고 집안을 예쁘게 꾸미는 인테리어 능력에 이르기까지. 인테리어 진짜 신기해. 인테리어 뭐, 혼자 막 몇 주 동안 했잖아. 집안에서 진짜 신기해. 잠깐만. 난 잘랐으니까. 연인형 사람이 가진 가장 큰 단점 중 하나는 이들이 종종 즉각적인 즐거움에 심취해 정작 이들의 안락한 삶 영위를 가능케 하는 의무나 책임은 회피한다. 즐기는 그런 느낌이야. 노느라 너무 놀아서 인테리어는 잘해놨는데 집 돈을 못 내고 있다고. 아, 이제 곧 나가야 한다거나. 오, 연예인형에 속하는 유명인 아들. 마릴린 몰로. 마릴린 몰로. 저 비공식 그것도 볼까요? 그러면은? 비공식도 볼까? 그게 되게 공감이 꿀잼. 많이 되는 것 같아. ESFP. ESFP. 완전 궁금하다. 성격 급함. 우주체가 뭐지라. 저거 웃기다. 소액 결제할 때 대부분 미래 나에게 맡기. 전반적으로 굉장히 사교성이 높고 진짜 그게 엄청 큰 것 같아. 좋아하고 즉흥적이고 약간 예술적이고. 그 연애? 릴레이션십? 너무 궁금해. 궁금해. 이거 보여주세요. 연애 연애로 갑니다. 연애로. 오 땀나 땀나. 그렇구나. 있지만 내일은 간다. 야 내일 어떻게 누가 알아 이거지. 오, 우와. 하루살이 물 같은 사람. 확 타올라. 지금 처음 봤지만 널 사랑한다고 약간 이럴 수 있는. 그리고 내일은 사랑하지 않아. 이건 내일은 사랑하지 않아. 헤어짐에 거침이 없대요. 오. 야. 오 계속 누군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찾고 있어. 사람에서 시작해서 사람으로 끝나는. 와. 자 다음은 선생님이고 ENFP. 오 ENFP. ENFP입니다. 재기발랄한 활동가. 와. 재기발랄. 자유로운 사고의 소유자입니다. 자유롭다. 종종 분위기 메이커도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하기도 하고 인생의 즐거움이나 그때그때 상황에서 주는 일시적인 만족이 아니라 타인과 사회적 정서적 유대관계를 맺음으로써 행복을 느낍니다. 태훈님 그거랑 되게 다르구나. 그러게. 이게 정서적이고 나는 약간 마이크 파티! 난 놀아! 창의력의 발동이 걸리면 이들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주인공이 되어 동료나 사람들로부터 리더 혹은 전문가로 추앙받습니다. 와, 일할 때는 열정적이며 진취적인 모습이었다가 단숨에 무대 위 열성적으로 몸을 흔드는 자유로운 영혼의 모습으로 단숨에 변모합니다. 완전 진짜 막 일하다가 갑자기 밥 먹으러 갈 때 막 춤추는 이게 단숨에 켰다 껐다를 되게 잘하는 거예요. 이들의 직관에 지나치게 의존해서 사람들의 의도를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생기고 진짜 서운해! 그 오해가 차질을 빚고 좁아요 좁아! 안도지식적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걸 더 어렵게 만들어! 혼자 오해해서 일 끼우고 벌써 끝났을 일을 이만하게 만든다. 방금 그 말 왜 한 거야? 이런 재기발랄한 활동가에는 아이언맨,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다우니 주니어 잘 노는데 스마트한 사람들이지. 아 부럽다. 나는 그냥 일도 안 하고 놀기만 하는데 여기는 잘 일하면서 잘 노는 사람. 그러니까. 로맨틱으로 넘어간다면 진짜 웃길 것 같은데. 근데 웃긴 건 별로 없는데. 사랑은 또 재미없게 하시는 거 같아. 아니 춤도 잘 추고 아니, 일도 잘하는데 너무 재밌게 하면서 왜 그러게 그러게라니. 자, 비공식 자료 봅니다. 비공식 자료. 여기다 뭐지? 정신 산만함. 맨 앞에 있어 정신 산만함. 야 일 크게 만들고 실증 나서 안 한 거 어디서? 열정이 앞선 그런 건가 보다. 그런가 봐. 난 뜨겁다. 그러면 사랑은 재미없게. 사랑은 재미없는 불타는 고탱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 EN 말고 IN 가겠습니다. IN 소장
소장님 거. 잔이. 야. 소장님은 열정적인 중재자. INFP. INFP. 오. 아이가 나왔다. 아이만 다른 다르구나. 어, 그러네. 나랑 오, 진짜다. 오, 앞에만 다르네요. 네. 오. 오. 중재자형 사람은 최악의 상황이나 악한 사람에게서도 좋은 면만을 바라보며 긍정적으로 더 나은 상황을 만들고자 노력하는 진정한 이상주의자입니다. 싸우지 마. 얘들아 싸우지 마. 우리 재밌게 놀자. 얘들아 눈싸움도 싸움이야. 야, 우리 싸우지 마. 그거야. 정확해. 간혹 침착하고 내성적이면서 심지어는 수줍음이 많은 사람처럼 비추어지기도 하지만 이들 안에는 불만 지피면 활활 타오를 수 있는 열정의 불꽃이 숨어 있어. 내 손 안에 윤호. 윤호 윤호.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한정되어 있다고 깨닫는 순간 이 에너지는 빛을 잃고 좌절감을 맛보고 상황에 압도당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이 그렇게 좌절감 빠졌을 때 옆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은둔자 생활에 안돼. 아, 무디가 꼭 필요하다. 영양사. 영양사 나설 차례. 비공식 자료 보도록 하죠. 됐다. 뭔가 많아. 아, 이런 MBTI 관련 글에 이 유형이 많은 이유가 관심이 많대. 관심이 많대. 이런 자기 이런 거에 맞춰. 아, 이런 거 좀 해요. 아니, 아까도 말했잖아. 그러니까. 자기 이런 거 되게 좋아한다고. 아, 이런 거 진짜 재밌어요. 성격 검사 이런 거. 우와, 나 맞네. 말도 안 돼. 너무 유형 테스트하는 거. 이거 관종인데 막상 관종하다가 어색하고 어쩔 줄 모르고 집중하게 만들어 놓고서 가끔 우울한 나의 심취. 심취합니까? 눈물 흘린다. 다음 성인님. 성인님. 네. 이거 보고 딱 이제 성인님이라고 느꼈어요. 그래요? ISFJ입니다. 와, 진짜 많이 달라. 아, 이게 성격 유형. 용감한 수호자. 우와. 내가 보여줄게, 얘들아. 우와. 약간 에이스, 눈치게임 에이스 그 느낌인가? 눈치게임 에이스. 수호자형 사람은 무엇을 받으면 몇 배로 베푸는 진정한 이타주의자로 열정과 자애로움으로 일단 믿는 이들이라면 타인과도 잘 어울려 일에 정진합니다. 이들보다 더 나은 성격 유형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우와! 공을 공이라 말할 수 있는 용기. It's a ball. 이건 공이야. 자기가 뭔가 열심히 했지만 자기가 열심히 한 걸 좀 과소평가하기도 한다. 아, 볼이 아니구나. 아, 이런 거. 이거보다 나은 거 없다는 거 사실이야? 우와! 유명인은 비욘세! 야, 비욘세! 아, 짱이다! 비욘세면 끝났지! 우와. 대박! 오! 캡틴 아메리카! 후자! 방패! 자, 그러면은 비공식 가겠습니다. 아, 이게 약간 긴장되는 거거든요? 아싸무리에서 인싸! 인싸무리에서 아싸! 야, 이거는 끝났다. 다 정리됐다. 정리됐다. 이거다. 맞는 것 같아. 이타심이랑 양보하는 게 많으니까. 그렇게 뭐 조용한 데서는 나서주고 시끄러운 데서는 또 조용히 있어주고 약간 그런 거. 그런 거. 에이스. 맞나 보다, 야. 성인 때문에. 재미없게 사귀는데. 그렇다고 성인아, 나는 오래 가니까. 오래 에이스 사귀면 오래 가. 개인 사귀면 오래감. 지금까지 디투님이 다른 분들 MBTI 읽을 때 굉장히 진짜 맞다 맞다 하셨거든요. 본인의 그거에도 되게 맞다 맞다 했는데 궁금해 지금 약간. 근데 신기한 게 저희가 다 다르게 나왔어요. 그러네. 맞아, 뭐예요 이거? 뭐야, 디투님은 ENTJ. ENTJ. 처음으로 T가 나왔어요. 그래요? T가 뭐냐면 감정적이고 논리적이고 감정형이 아니라 분석하는 사람. 디투보스다. 난 감정이 없다는 게. 감정 따위 치워라. 디투님의 성격 유형은 ENTJ, 대담한 통솔자입니다. 자, 통솔자 형사.
사람은 천성적으로 타고난 리더입니다. 카리스마와 자신감으로 공통의 목표 실현을 위해 다른 일들을 이끌고 진두지휘합니다. 예민한 성격의 사회운동가형 사람과 달리 이들은 진취적인 생각과 결정력 그리고 냉철한 판단력으로 그들이 세운 목표 달성을 위해 가끔은 무모하리만치 이성적 사고를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오 맞아! 이야 이거 진짜 맞다. 무리하리만치 AI가 세계를 지배한대요. 맞아. 이걸 맨날 분석하고 있어. 맞아. 이들이 인구의 단 3%에 지나지 않는 것이 어쩌면 다행일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진취 이런 거. 왜냐면 인구 대다수를 차지하는 소심하고 섬세한 성향의 사람들이 모두 주눅들어 살지도 모르니까요. 죄송한데 여태까지 좋은 걸 많이 써줬는데 그러니까 왜 얘가 좀 빡세다. 나한테 왜 그래? 아니, 여기서 이들의 속마음이 나오거든요. 내가 상대방을 배려할 줄 모르는 미친놈이라고 생각해도 난 신경 안 써. 왜냐하면 난 잘난 미친놈이니까. 잠깐만 맨날 뭐 하는 데 있잖아. 이런 말 한 거 같은데 비투가 한 거 아니야 이거? 비투 일기장 아니야? 잘난 미친놈이라는 거 너무 뒤집어스러운 말인데? 유명인 스티브 잡스! 우와! 와, 짱이다! 와, 대박이다! 고든 레버지! 자, 이제부터 비공식으로 가겠습니다. 뭐야, 방금 비공식 한 거 아니었어? 시원찮은 애들이랑 팀플하면 엄청 답답해요. 결국 총대매고 내가. 그런 느낌. 열등감 느낀 적 극히 드뭄. 내가 잘났으니까. 안밀 걱정할 시간에 5만 가지 루트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 다 해보고 해결책자 찾아가는 중. 저 시뮬레이션 해본다는 말 진짜 많이 하잖아. 진짜 많이 하는데. 시뮬레이션 해보려고? 와 신기하다. 영양사 연예인 생존형 인싸 부끄러움 반정 성격 반반 잘난 놈. 우리 어벤져스 같아 우승. 되게 다양해. 자 오늘 이렇게 우소의 MBTI 유형을 성격 유형을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자 다양하게 이렇게 나왔지만 또 맞는 부분도 있었고 잘 안 맞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거 보면서 그냥 웃자고 하는 거니까 재밌자고 하는 거니까 자 한번 웃읍시다. 멤버들과 같은 MBTI 유형을 갖고 계신 분들 댓글로 많이 써주시고 저희들이랑 실제로 성격이 비슷한지 이것도 많이 알려주세요. 궁금하다. 네. 좋아 그러면 오늘 우소의 MBTI 털기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야 여러분들의 MBTI를 궁금해하면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소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세요. 안녕. 나한테 관심을 가져. 노래 잘하네. 가수 스타일이야. 연예인. 안녕.